안녕하세요. 대신당 송선생입니다. 이제 그 갑진년 새해가 이제 밝아 오는데 네. 이 신년하면 새해하면 사람들이 선생님이 제일 많이 찾는 이유가 뭐가 있죠? 신년운세 보려고 오시죠? 그렇죠. 신년운세 하면은 선생님이 혹시 떠오르는 게 있어요? 돈? 선생님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이 신년운세 봐주시면은 뭐 때문에 오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죠. 신년운세 하면은 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자면은 뭐 내가 올해는 잘 될까? 아, 잘 풀릴까? 신년운세 하면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올해는 잘 풀릴까? 그리고 올해 돈좀 많이 버나요? 그리고 직장을 이동해도 될까요? 그리고 올해는 저 장가 가나요? 뭐 이런 거? 근데 결국에 일단은 돈이랑 관련된 걸 제일 많이들 물어보시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12띠분들 이제 띠별로 이제 신년운세 파헤쳐 볼 건데, 첫 번째 일단은 나가는 삼재 있는 쥐띠분들 시간인데, 이 쥐띠분들 나가는 삼재에 이 갑진년 새해 운세가 좀 어떻게 펼쳐질까요? 작년까지는 조금 이렇게 평탄보다 이렇게 이렇게 굴곡이 별로 없었어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약간 올라가는 운이에요. 그래서 뭐 직장을 다니시면 연봉이 올라간다든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작년보다 매출이 조금 더 올라간다든가.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돈을 걸어 놓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조금씩 이렇게 금전이 회수가 되고 이렇게 모여드는 그런 운이에요, 올해는. 금전운이 좋죠, 작년보다. 금전이 좋은데 선생님 표정은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심각해서 그래요. 아, 그래요? 맞춰야 되잖아.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맞춰야. 금전이 좋다 그러면 이 GT분들 영상 시청하시면은 네. 기분 좋게 봐야 되는데, 선생님 화난 것 같이 얘기를 아, 하시니까. 제가 표정이 좀 그래서 그렇지, 제 마음 아주 신나요. 아, 예, 다행입니다. 네. 자, 그럼 GT분들 일단은 그러면은 개면연과 비교했을 때 갑진년의 금전의 흐름은 상승. 상승한다. 근데 이게 이제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삼재라는 어찌됐든 간에 또한 해를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삼재인데 내가 과연 금전의 흐름이 좋을까? 약간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는 위로 올라가고요. 또이 중에 우리가 복삼재라는 게또 끼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일단 3개 투자하셔서 한 5개 정도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더 운이 좋으시면 6, 7개까지. 그런데 이제 10개까지는 힘드죠. 일반 삼재니까. 조금 기대를 하셔도 좋아요. 이게 100%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좋은 쪽으로 금전운이 상승될 걸로 보이는데, 복삼재이신 분들도 있고, 또 악삼재이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다 모두 다안 좋은 건 아니니까, 대부분 긍정적으로 높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나가는 삼재에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 계면연과 선생님이 또 비교를 해주자면은 일단 새해 운세를 지금 보고 계신 거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좀이 주지분들이 확인을 느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 그래도 눈에 보이게 약간 매출이 올라가니까 돈이 잘 벌린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리고 직장 갔을 때도 또 연봉이 계약이 100만 원이라도 더 주면은 그건 올라간 거 아닌가? 새해가 되면은 통장으로 이렇게 찍히시는 걸 보면은 본인들이 피부로 느끼실 것 같아요. 숫자가 일단 늘어나는 게 네. 내가 내가 느껴진다. 말해준다기보다 이제 본인들이 피부로 느낄 것 같아. 뭐 하나 살수 있는 거두 번, 세번더살수 있다. 그렇지. 아,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사고 싶다, 나도. 아, 뭐. 이 근데 나가는 삼재 하면은 삼재 그리고 나가는 삼재 하면은 일반인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삼재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이 삼재풀이는 좀 어떻게 나가는 삼재 어떻게 해야 하며 이 과연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선생님 또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차가 다 없어져야 돼요. 이건 폐차야. 그런데 범퍼만 나가는 거야. 그리고 뭐 우리가 지나가다가, 분명히 저건 딱 사고가 났는데 다리가 부러졌어야 돼. 근데 부러지지 않고 금방 간 거야. 일어나서 살살 걸어간다? 금방 간 거야. 이게 삼재풀이야. 이 삼재풀이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이거는 연초에 하는 게 좋죠.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신청 받아서 제가 삼재풀이 해드려요. 개개인마다 이렇게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 단체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별로도 해드려요. 너무 시크하게 얘기하시는데.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별로 뭐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게 아니라 뭐늘 해오던 거니까. 네, 아, 네, 별로 어려운 알겠습니다. 건 없어요. 네. GT분들 일단 이제 갑진년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GT분 이제 개면년 마무리를 하고 갑진년 시작을 한 건데 GT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네,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 뭐든 상승하는 기운이 있고, 금전도 올라가고, 통장도 올라가니까 여러분 희망적으로 생각하시고, 경기가 이렇다고 하셔서 침체되시지 마시고, 좋은 방향으로 희망을 갖고 매일 잘 때마다 돈이 벌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무셔도 될것 같아요. GT분들의 갑진년 한 해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